언택트 시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데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의원과 공무원, 배달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윤중 경기도 일자리재단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도가 증가하는 타 업종과 달리 배달 노동자는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은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유일하게 플랫폼 노동 전담 부서와 지원 조례를 만든 만큼 모범 사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정훈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배달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산재보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재는 배달 라이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 관련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가지고 배달대행의 근로자들이 종사자들이 좀더 안정되게 배달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부장은 산재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단계별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제안됐던 안에 대해서 바로 우리 경기도가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시 할수 있는 거,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서 저는 할 거거든요. 경기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